안녕하세요. 일본에서 온 사키입니다. 안녕하세요, 사키. 아, 안녕하세요. 네, 저는 코리아 보스 남해바입니다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안녕하세요. 네덜란드에서 온 반덴브런자 닉 헨리케스 요세프스입니다. 이름이 너무 길어서 그냥 이하니께로 불러주세요. 안녕하세요. 미국에서 온 이슬기라고 합니다. 저희 영어 이름은 애슐리지만 애슐리는 뷔페라서 이슬기라고 부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올타임 레전드. 두둔. 누군가요? 이번에는 여가수인데요. 네. 오. 아마 올타임에서도 처음으로 하는 여자 가수분이실 거예요. 아, 그런가? 그런 만큼 이제 댓글에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, 이분은 해주셔야 돼. 댓글에 그 수많은 지분을 차지하셨던 그렇죠. 그분이시군요. 누닐이라면서 많이 찾으시더라고요. 네, 맞죠. 여전히 찾고 있는 김완선? 이 이름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. 김완선님이요? 처음 뵙겠습니다. 아, 처음 뵙... 그렇구나. 한국의 영원한 댄싱퀸이라고 불리는 김완선님. 그런 느낌이 있어요. 약간 어허. 마돈나. 그러니까 어, 완전 한국 마돈나처럼 생겼어요. 83년도에 연예계 데뷔를 하셔서 83년도? 네. 와. 그러니까 올해 나이가 55. 공연도 하고. 아 진짜요? 노래도 하고 그리고 유튜브만 직캠도 있어요. 뭐 예능이든 노래든 어, 계속 하시니까 아 그래요? 어 지금 어, 오, 뭔가 본 적이 있는 얼굴인데요? 아 그럼 어, 이 얼굴은 익숙한 것 같아요. 너무 젊어 보시는데요? 그쵸. 55살? 완전 와, 동갑처럼 생겼는데 맞아요. 진짜 예쁘시다. 오늘 들어볼 김완선님의 노래는 사람들이 많이 추천한 곡 두 가지가 있어요. 그 중에 한 가지를 들고 왔고 네. 피에로는 우리를 보고 웃지. 아 고르기 힘드셨을 것 같은데. 진짜 되게 힘들죠. 조금 더 퍼포먼스적인 걸 보여줄 수 있는 곡. 90년도에 발매된 그럼 엄청 행복한, 해피한 노래일 것 같은데요? 아니면 완전 아이러닉한 노래.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. 가겠습니다. 댄스곡이네요, 진짜. 댄스 이거만 야. 들어도. I think you were right. 어, 그래, 피에로처럼 약간 춤추는 것 같은데요? 하이쇼. 너무 어. 날씬하다. 어, 몸매도 너무 좋으신데? 와. 아, 몸선이 너무 이뻐요. 목소리도 진짜 높아요. 그냥 완전 에이스. 어. 들어본 적 없어요. 근데 재밌어요. 어. 이 노래도 완전 아이코닉한 느낌. 맞아요. 그런 것 같아. 눈도 뭔가 바쁘고 귀도 바쁘다. 너무 노래도 좋고. 콘서트 아니야 이거? 피에로 나를 좋아? 웃는 피에로가 차라리 좋아한다고? 와 마지막에 그런 거 같았어요. 완전 행복하고 해피한 노래 듣겠네요. 진짜 너무 잘해요. 지금 약간 충격 먹었어요. 처음에 시작했어요. 어, 댄스곡이네 했는데 일단 너무 예쁘셔서 깜짝 놀랐고 목소리도 너무 좋은 거예요. 아 이거 내가 이때 시대에 살았었으면 팬이 될 수밖에 없었다. 어...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매력적이에요. 노래도 좋은데다가 춤도 잘 추고 애슐리 말대로 엄청 아이코닉한 노래였고 그리고 이때 당시 여자 댄스 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거라서 그래서 여성 팬도 엄청 많았고 남성 팬도 정말 많았어요. 그럴 것 같아요. 아이코닉한 느낌. 이거는 좀 신기했어요. 왜냐하면 현대 아이돌들이 잘해도 이때는 너무 새로웠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마 그때는 약간 신비로웠을 것 같아요. 사실 이때도 이미 유명한 가수긴 했지만 리듬소의 그 춤을 이후에 이것도 내고 몇 가지 곡들을 연속적으로 히트하면서 거의 최강자 반열에 쉰 틈 없이 계속 다 터져서 막 유명해지셔가지고 아이유도 네. 이 노래를 앨범으로 냈었거든요. 오. 그거는 약간 분위기가 조금 더 말랑말랑한 소프트한 아이유 그리고 2019년에도 에버랜드랑
콜라보레이션에서 이 노래를 김한선 씨가 한 번 더 리메이크를 해서 아우. 만든 게 있거든요. 궁금 궁금. 아우. 화질이 갑자기 훨씬 좋은데? 뭔가 목소리 더 예뻐진 것 같은데? 부드러워졌던 것 같아요. 그래도 뭔가 옛날 느낌을 지으셨네요. 춤 진짜 잘 추신데. 근데 왜 나이 안 먹었죠? 와 진짜 너무 신기해요. 둘 다 뭔가 행복한 느낌, 기분이 더 좋게 한 느낌이었는데 근데 두 번째 노래도 뭔가 고급스럽고 그 약간 음질 때문에 아니고 뭔가 더 잘 맞는 것 같아요. 저는 아예 반대입니다. 아, 그래? 저는 약간 그 첫 번째 거 너무 raw해서 고정한 거 없이 그냥 생으로 나왔으니까 특별한 분위기 있는 것 같아요. 아 너무 좀 충격적이었어요. 그때 옛날 시대인데도 옛날 영상 보면서 내가 이렇게 뭔가 마음 사로잡히는 느낌이 드는 게 처음이어서 나도 모르게 와 진짜 멋있다 아 이래서 레전드구나 오케이 그런 느낌이 진짜 받았어요. 김원선님은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어서 좀 아쉬운 것 같고 집에 가서 더 많이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. 저는 사실 이 가수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. 뭔가 패셔니스트 느낌 좀 들고 그리고 30년 차에도 달라진 거 없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아직 그대로 너무 예쁘시고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. 우리 또 다음 레전드는 누구일까요, 여러분? 여러분의 댓글로 넥스트 레전드가 결정됩니다. 많이 달아주시고요. 이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 눌러주세요. 이상한 코리안 브로스였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. Bye. Bye.